랜디, 페퍼, 하이, 귀여워. 와, 진짜 확실히 날씨 좋아졌죠? 확실히 날씨가 살만해졌어. 지지리. 지지리. 친실이 온다. 아니, 거기 말고. 목욕했어? 오랜만이다. 어? 페퍼 목욕했어? 진짜 오랜만이다. 너 목욕했지? 너 왜 이렇게 뽀송해 애기가? 얼마만이야? 몰라, 한 6개월은 넘은 것 같은데? 아닌가? 몰라. 너한테 웬일로 좋은 냄새가 다 나냐? 어? 페퍼, 너 웬일로 좋은 냄새가 다 나, 너한테? 아이고, 됐어. 주인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주인이 왔다. 아니, 강아지들 개들은 있잖아, 주인이 왔다. 럭카트. 아니, 좋은 말만 들으려고, 싫은 말은 절대 안 들으려고. 아니, 아니, 이게 좋은 거잖아요, 그게. 아니, 얘 저기서 계속 기다렸어. 계속 기다렸다고? 야, 너 맨날 늦어가지고 나 조금 늦게 나오거든. 그게 아니라, 내가 미안한데. 그게 아니라, 난 되게 좋은 의미로 말한 거. 페퍼가 너를 계속 기다렸다는 뜻이었어요. 지금 약간 너한테, 너무 꼬였다. 약간 자기 마음이 너무 꼬였다, 지금. 넌 너한테 좋은 걸 들어본 적이 없어. 아니, 지금 페퍼가 저기서 계속 기다렸어. 그랬어. 페퍼가 지금 너를 여기서 계속 기다렸어. 이 뜻이었는데, 지금 굉장히 궁금하더라고. 아니, 나는 한 번도 좋게 들은 적이 없어. 내가 아주 꼴등 싫은 스타일이야. 지금 내가 찍은 거 보세요. 내가 왜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. 오, 어? 그렇게 적은 시간은 아니잖아. 내가 맨 저기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기서 기다리고 있었다고. 난 늘.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려고. 페퍼야. 아이고, 그랬죠. 페퍼 조금 빼야 돼요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어? 주인 닮아서 비틀어, 어? 말라 비틀어진 것보다도 약간 이렇게 건강한 게 강아지들이 행복해 보이고. 아니야, 지금 충분히 귀여워요. 아니에요, 아니. 더 먹자. 진실이 뭐가 있어, 만져주고 있어. 간식 먹을까, 간식? 또 속였어요. 거짓말했어요. 괜찮아, 인생 원래 다 속고 속이는 거야. 야, 넌 참 이뻐. 응? 참 이뻐, 넌. 속고 속이는 거라 그랬지, 내가 방금. 참 이뻐. 이제 이해한 거야. 난 제가 뭔 소리 하나 했어. 넌 참 애가 이뻐. 성격도 진짜 좋고, 너는 진짜 너무 괜찮은 애야. 속이는 거다, 다 인생은. 야, 진짜. 와, 너 연구해야 돼, 집에서? 아, 집에서 연구하지. 뭐 어떻게 하면 약 올릴지 사람. 뭐, 이렇게 히트곡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이제 잔잔하게 오래 들을 수 있는 노래로. 되게 안무도 잘 뽑았고. 너무 좋던데? 비주얼이 굉장히 괜찮아요. 우리 애기는 조금만 봐. 렛츠 고. 응, 그 엉아들한테 어떻게. 어? 껴달라고 그래? 하려고? 근데 무대도 엄청 재밌을 것 같아. 너 김우영이야? 왜 김우영이 이래? 했잖아. 내 말에 집중을. 그래야지. 하나 둘 셋. 그래야지. 미안해. 약간 절었지. 내가 방금 저 아가서 난 너 강아지 없어? 인형이 아니라? 귀여워. 여기서 할머니 기다려. 운동하는 거. 야, 힘 좋다며. 너 힘들어. 머리도 묶었네. 할머니가 안 끝나서 화났어 지금.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지. 아니야, 저 할머니 보고 짖고 있어. 아니야, 너 아는 척하지 말래. 아, 진짜 말 안 통해. 미안해. 브랜디랑 페퍼, 페퍼, 브랜디. 엄마가 덥게 입었어. 아, 나는 근데 이거 너무 얇아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더 걸으니까. 걸으면 원래 더워. 진드기 없으려나? 아, 없어. 진드기 다 쪄주었을 것 같아. 너무 더워가지고. 이제 그 위에 페퍼가 하겠다 또. 그 위에 페퍼 해야지. 또 안다 그래도 신기해. 10년 정도 고생하면은 이렇게 산책할 수 있어. 울면서 산책했는데 나 옛날 브랜디. 팔에 그 손바닥 피부가 다 벗겨지는 벗겨지는 정도였어 거의. 어디로 들지 몰라서 줄 세 개 두 개만 하고 다녔잖아. 놓치진 않았는데. 아, 진짜 최고였지. 진짜 최고였지. 이 키우면 나머지 개 다 키울 수 있어. 그러니까.
나는 그게 제일 웃겨. 제일 웃기니까 배변 패드. 배변이 안 됐잖아. 처음에 그래서 우리도 막 펜스에다가 넣어봤잖아. 안 쌌잖아. 죽어도 안 쌌잖아. 거기서 그러고서 우리가 화장실에서 패드를 깔아놓고 가뒀잖아. 싸고 나올 때까지. 아주 그냥 패드에서 거의 자고 있어. 그리고 일어나서 꺼내주니까 쌌지. 그리고 막 혼내도 보고 달래도 보고. 그래도 눈빛은 똑같아. 혼내도. 별걸 다 했는데 안 됐는데 또 결국에는 한 5년 지나니까 됐지. 결국은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. 그랬는데 우리도 잘못해서 여기서 주워 들은 거를 갖다가 거기서 제대로 적당하게 했어야 되는데. 아니 근데 얘 좀 쉽지 않았다. 이게 다른 애들 얘네 하는 거 막 혼내는 거가 먹히지 않았지. 야단을 치면 안 됐던 건데 나는 좀 윽박도 질렀던 것 같아. 내가 처음에 너무 놀라서 얼마나 당황스러워. 왜냐면은 이만한 주먹만 그때는 이제 놀란 브래드 밖에서 똥을 안 싸고 항상 참았다 가잖아요. 얘는 배를 부여잡고 들어가. 아픈 배를 부여잡고만 태우면서 들어가. 바로 가서 들어가자. 똥은 밖에다 싸는 게 아니야. 지금 별난년이라니. 빨리 와. 빨리 브랜드. 네, 내려. 일로 빨리 와. 엄마한테 가자. 빨리 와. 가자. 가자. 엄마 간다. 빨리 와. 빨리. 빨리 와. 아, 나 진짜 힘들다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팬디, 왜 안 내렸어? 너무 갈 때만큼 거긴 받아. 엄마 좋죠. 지금 찾고 있어. 자기랑 눈 마주칠 사람 찾고 있어. 가자. 누가 먼저 가? 아, 웬일이야. 안 해, 알지. 여기 어디야? 앉아. 언니 옆에 앉아. 어이 앉아. 왜 강아지들 많더라. 많이 들고. 많이 들고? 어. 아 많이 들고. 어 많이 모셔. 어. 이거. 예뻐 앉아. 그렇지. 250. 남자 신발은 70이 제일 많아. 너 몇이야? 내가 70. 난 내가 50. 서로 자기가 평균이. 아 귀여워. 엎드려봐. 아, 그렇지. 그렇지. 아. 왔죠? 브랜디가. 아 잘한다. 역시 잘했어.